사람의 말 측근으로부터 진지하게 결혼을 생각하면서 교제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송중기 씨는 굉장히 유쾌했고요.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 정말 유시진처럼 거수경례를 하면서 즐겁게 장난을 쳤고요. 송혜교 씨는 애교가 되게 많았는데 도쿄 데이트 당시에 그 벽에 몰래 숨어서 송중기 씨를 놀래키는 모습을 봤어요. 두 사람이 굉장히 친구처럼 연인처럼 정말 다정한 커플이었습니다. 이들의 구체적인 결혼 계획이 수면 위에 오른 건 지난 6월이었습니다. 아는 지인 통해서 관련 아버님과의 모임, 그 이전에 있었던 모임, 6월 초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송혜교하고 송중기 내 아들하고 곧 결혼한다, 내지는 결혼시킨다. 결혼이 100여일 남을 때까지 열애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두 사람. 송중기 씨가 출연한 영화 군함도가 개봉을 앞둔 시점에서 열애 사실이 영향을 미칠까 염려한 탓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급 한류 스타이다 보니 사생활 공개에 조심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결혼 발표 직후에 예비 신랑 송중기 씨는 당당하고 솔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저희 돌아갈게요. 호칭도 궁금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호칭 일반적인 연인들이랑 비슷하죠 어디 기사에는 호칭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일반적인 사랑하는 커플들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커플들의 애칭이 많잖아요. 많죠. 자기야라고 할 때도 있고, 네. 이제 또 결혼도 앞두고 있으니까, 호칭도 이제 좀 진중하게 잘 해야죠. 네. 혜교 씨 좋은 점이요.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차분한 친구고요. 그리고 속이 깊고요. 네. 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많이 주는 분이라서 또 저에게는 선배님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 주는 좋은 에너지를 많이 주는 그런 분입니다. 만인의 연인에서 이젠 서로에게 단 하나뿐인 연인이 된 송중기 송혜교 커플. 그대를 바라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겠죠. 듣고 있나.